경북의 기존 정치 세력이 하지 못했던 일, 저 이재명이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첫째, 경북의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미래형 친환경 산업의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경북의 미래도 있습니다. 경북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산업을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으로 전환해서 재도약의 기회를 키우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연구개발센터와 스마트 생산 설비를 갖춘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입주기업 초기 투자를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과 재교육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미에 들어설 로봇 직업 혁신센터와 지역 주요 대학과 로봇 자동차 관련 연구소를 연결해서 전문 인력 확보와 기존 종사자의 재교육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구미 포항권에 2차 전지 소재 산업 라인을 구축하겠습니다. 구미의 2차 전지 양극재 산업과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의 특구가 결합된 2차 전지 소재 산업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2019년 체결된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은 2차 전지 양극재 공장 착공으로 본격화될 것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께서 구미에 공약하신 바를 실사구시적으로 수용해서 구미공단 스마트 재구조화를 조속히 완결하겠습니다. 셋째, 경북의 글로벌 백신 의료산업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2020년 경북 안동의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가 완공됐습니다. 이미 유치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분원과 연계해서 경북을 글로벌 백신 의료산업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넷째, 경북 동남권의 과학기술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포항의 3세대, 4세대 방사광 가속기와 경주의 양성자 가속지를 반도체, 우주부품, 6세대 이동통신 등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 산업과 연구 분야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지역에 첨단 과학기술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경산학원단지를 비롯한 포항 경주소재대학의 우수 인력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100메가전자볼트인 경주의 양성자 가속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해서 실질적인 연구와 산업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역시 홍준표 전 대표님의 공약을 적극 수용합니다. 포항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이뤄서 수소산업이 포항의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북의 동서남북을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문경 김천 내륙철도,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수서 김천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철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TX 구미역을 신설해서 침체된 구미 국가산단에 제도약의 불씨를 마련하겠습니다. 구미와 통합신공항을 연계해서 기업의 항공 수출의 길을 활짝 열리게 하겠습니다. 동서 균형 발전의 상징인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를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고 남북 6축 고속도로 중에서 영천 봉화 구간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교통 오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서 명실상부한 사통팔달의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울릉공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지한 숙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항이 들어선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공항이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사람과 물건이 갈 수 있는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구 경북선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구미역부터 통합신공항에 이르는 철도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포항과 구미에 늘어나는 항공과 해운 물동량에 대비해서 통합신공항이 중부 내륙 물류와 교통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공항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육군사관학교를 안동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안동은 대한민국 현 근대사에서 가장 애국지사를 많이 배출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임천각 석주 이상용 선생께서 초대 국무령을 지내시면서 신흥 무관학교를 만들어서 무장항쟁에 토대를 쌓았습니다. 그 뜻을 기려서 육군사관학교를 이곳 경북 안동으로 이전해서 그 애국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